귀한 장성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고백을 하면 긍정적으로 삶이 변화됩니다. 내가 아프다 아프다 하면 아파요. 건강하다 건강하다 하면 건강합니다. 따라서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참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게 마지막이네요. 그죠? 주님 은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첫째도 주님의 은혜, 둘째도 주님의 은혜, 마지막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감사 또 감사 또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원망 불평함 복을 거둬가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한 해 동안 주님을 감사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는 기도 만들겠습니다. 주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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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은혜 가운데 지켜준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함께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강간함으로 함께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가도로 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처소에서 감사가 넘치나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실에서 부족성에서 예배드리는 성대에 감사가 넘치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전국에 670여 개 예배 초소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교회 지교회 성전 직간수석 기도처 지방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해외 선교지교회 모든 교회가 감사하고 성도들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넘치는 감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에서 함께 되는 성도들에게 감사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홍콩에서 베트남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아 전역에서 함께 되는 성도들에게 감사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미주 지역에서 유럽에서 주님이여 전 세계 지역 선교 지역에서 함께 되는 그 초소에 감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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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오 영광과 존귀 흘러받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감사로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든 것들 되시오니 첫째도 감사하여 둘째도 감사하여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오 여의도 수목결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58년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이제 59년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년 60주년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59년 역사 가운데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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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역과 교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마음껏 예배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받고 어려움에서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주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 나가도록 넘치는 감사를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슬픔을 당해도 예수 믿는 것 이루어야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로 밖에 없사오니 넘치는 감사로 주옵소서. 주여 모두 드러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의 구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영광적 열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여 다가오는 새해를 넘치는 감사로 맞이하시도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감사하고 고통 중에 감사하고 문제를 가운데 감사하게 없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간대로 바랐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모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동안 넘치는 감사로 주님 영광 나타내며 주님 위하여 살다가 주님께서 얼어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훼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을 제목으로 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6장 14절 이하에는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구약의 족보가 길게 설명된 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택하신 족속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이 있고 동시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자격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불러 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할 만한 모습이 돼서 온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족보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레위지파 그리고 제사장 반열인 레위지파의 아론의 가족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그냥 쭉 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먼저 야곱의 장자 루벤 아들들이 소개됩니다. 그 야곱이 부인이 넷이 있었어요. 넷. 네. 근데 그때는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신약 시대 와서 예수님이 그 초대교회 가르침이 한 아내 한 남편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만 지금 넷까지 다시 두고 있어요. 이슬람 사람 아직 구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레아, 빌하, 실바, 라헬 넷인데 그 첫 번째 그 큰 딸 라반 외삼촌의 큰 딸이 레아가 아들을 여섯을 낳았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섯을 낳았어요. 그래서 여섯을 낳고 빌하가 둘을 낳고 단 납달이 낳고 실바가 또 둘 낳았어요. 갓하고 아세를 낳고 마지막 라헬 그 레아의 동생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이에요. 12명 르시 레유 이스 단낙 갓사 요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외우셔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제 첫째 아들 르벤의 아들 얘기가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벤의 족장이요. 그 다음 시몬의 아들입니다. 15절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그 루벤, 시므온 이제 두 그 레위가 낳은 레아가 낳은 두 아들 나오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레위에 대한 루벤, 시므온, 레위 아들들이 이제 쭉 나는 모세 가족입니다. 자. 레위 아들 16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 다음 레위의 세 아들이 그 다음 17절부터 19절에 소개됩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자, 그 다음에 이 고핫의 아들 중에 누가 나오냐? 드디어 모세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므람이요. 6장 20절입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기 보니까 드디어 모세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따라하세요. 아므람. 어머님은 요게벳. 형의 이름은 아론. 누나 이름이 여기 등장하는데 누나 이름은 미리암. 그래서 드디어 이 중요한 그 모세의 가족이 소개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아므람인데 그 아므람 형제 우리 말하면 이제 숙부 이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가족들이 소개되는 겁니다. 6장 21절 2절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스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방과 시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의 반대리니까 아론이 큰형인데 아론의 가족을 6장 23절 소개합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선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자 여기 중요합니다. 아들 넷이 나와요.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마인데 예,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 앞에 그 성막에 와서 그 향로를 그 분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하지 않냐고 임의로 다른 불을 갖고 왔다가 심판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정결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드려야지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아는 방법으로 잘못된 변질된 모습으로 예배드릴 때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고요. 셋째 엘르아살이 아론의 대를 위해서 대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세 사촌들 중에 고라 자손들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이 그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자기 같은 친족들이 반역을 했어요. 6장 24절이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셀과 엘가나마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 대장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25절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네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등장합니다. 그 비누아스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잘못된 일을 행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심판한 그래서 전염병을 그치게 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5절의 6절을 보면 레위, 그다음에 고핫, 아므람, 아론, 엘라스, 비느하스, 엘라살 비느하스 6대 걸쳐서 레위 자손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레위인들이 누구냐? 열두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띄었어요. 그리고 열두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다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는 떼었고 그러면 열두 지파를 한 지파가 빠졌으니까 어느 지파를 두 지파를 했느냐? 그래서 요셉을 두 집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로 쳐서 요셉이 두 지파가 돼가지고 나중에 열두 지파를 만들고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왜 빠졌느냐? 예배 드리는 일에 전념하게 하려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과 달리 모든 족속들이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레위 지파가 누구냐? 우리 찬양대도 레위 지파고 여기 남성교회 앞에 계신 남성교회 또 여성교회 레위 지파고 다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교회를 섬기는 분들 다 레위 지파예요. 목사님들은 이제 아론의 반열 제사장의 반열에서 섬기는 레위 지파고 다 레위 지파입니다. 영적으로 다 말하면 그럼 영적으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무슨 의미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린다. 구별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를 절대로 적당히 들어서도 안 되고 소홀히 들어도 안 되고 예배된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최고의 정성으로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배 잘못드리면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하나님 심판이면서 막 잘못된 불을 갖고 들어갔다가 죽기도 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방해한다고 심장마비로 데려가지는 않으시지만 구약시대 가서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율법을 시대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순간 심판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지만은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잘못해도 예수의 벌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지파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나이를 30살에서 50살까지 딱 정해놨어요. 왜냐? 가장 젊고 가장 열심히 일할 때 그때의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때 최고의 정성을 다려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최고의 정성. 찬양도 최고의 찬양으로, 오케스트라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우리가 무엇이라도 앞에서 찬양해도 안 해도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이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민수기 8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늘 그들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죄 지은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 철저히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족보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보 가운데 임했던 것을 성경 연구 아더 핑크 목사님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의 조상들과 또 야훼 지극하신 나를 보여주시기 위해 계보가 기록되어 있다. 은혜의 계열은 자연적인 계열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더불어 저주하려는 레위 족속으로부터 모세 아론을 부르셨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한 족속을 가서 칼로 다 쳐 죽인 그런 피를 흘린 그 형제들이 때문에 야곱이 그들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 아론을 부르셨어요. 또한 모세가 나이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에 앞서 선임된 은혜의 예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야곱의 셋째 아들은 레위에게서 그로부터 구원자 모세가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입니다. 맏아들 르우벤에서 이스라엘 구원에는 그러한 대표가 나온 게 아니에요. 르우벤, 시몬, 레위 셋째 아들 그 집에서 모세가 나온 거예요. 또 그 집에서 아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 에린 킬러 마샬 작가는 성경의 족보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의 족보들은 여러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다. 오래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은 우리에게 믿음의 다시 되어준다. 하나님은 성경의 계보에 나오는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모든 후손들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연단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보살피고 계신다. 당신이 어떤 가족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던 간에 하나님이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라.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족보를 새로 썼어요. 언제? 예수 믿는 날부터. 물론 김씨, 박씨, 이씨 각기 다른 성을 갖고 있지만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족보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이제 6장 26절 계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사명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야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아론과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27절이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 사명을 맡긴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었다는 걸 설명하고요. 모세에게 주신 야훼의 명령에 대해서 6장 28절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하나님이 나는 야훼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가서 전하기만 해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사람들이 보통 때 참 말이 많아요.
진짜로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전화를 한 시간 붙잡고도 끝나질 않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럼 뭐 끝이 없어요. 전화를 걸면 그냥 계속 빵빵빵빵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말을 잘하신 분이 한 시간씩 전화를 안 놓으신 분이 마켓에 가서 물건 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 말 못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못해요.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분이. 왜? 마음에 담대함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통화는 5분 이내, 전도는 열심히. 할렐루야. 절대 전화 오래 하지 마세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성경 보세요. 30분 넘어도 빵빵빵빵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나만 한 시간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한 시간. 양쪽에서 전화하니까 한 시간 한 시간 플러스 두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5분이면 끝날 얘기인데 어저께 했던 얘기고 그저께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러지 말고 이제는 간단 명료하게 용건을 전하고 때를 어떻게 못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복받은 인생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장례식이 두 번 있었거든요. 선교사님 어머님 또 어저께 우리 장로님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해 드리는데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니까 온 가족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좀 사랑하는 어머니가 떠나시고 사랑하는 남편이 떠나고 섭섭함은 있죠. 섭섭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고 다 섭섭한데 그래도 마음 기쁜 것에는 아 천국 가셨구나. 천국 가셨구나. 천국 가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떠나시는 그 순간부터 하늘로 올라왔을 때 이렇게 내려다보고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천국에서 저희 할아버지 저 위에서 할아버지 한 명이 보고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저희 아버님 저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기도하고 계세요. 왜? 천국 가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손들에서 중보하시는 것이 우리 먼저 예수 믿고 천국 갈 우리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간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은 예수님이 제 안에서 구원해내는 것. 아멘. 이쪽에서 몇 사람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이 제 안에서 구원해내는 것. 예수님이 제 안에서 구원해내는 것. 아직 아멘 작아요. 예수님이 제 안에서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아멘을 힘껏 하셔야 돼. 그래야 열심히 전도하지요. 아멘을 놓고 안 하면 또 회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도하셔야 돼요. 자, 모세 주신 야의 명령에 대해서 이제 28절, 29절에 말씀하셨고 30절에 모세가 답을 합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야의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라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가 80세가 되고 나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려가지고 난 입이 둔합니다. 난 입이 둔합니다. 난 입이 둔합니다. 벌써 세 번째예요. 말만 잘하네. 입이 둔합니다. 둔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다 약점이 있죠.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삶은 주바라기 인생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상처를 받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치료가 있고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주님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이 그 사랑을 보고 믿음을 보고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약점이 누구나 많았습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 말더듬이었어, 말더듬이.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다 놀렸어요. 그 인디안 혈통을 가진 분으로 말더듬이었어요. 폐병상기로 피를 토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을 때 부흥회 가서 폐병 고침 받고 말더듬이 고침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어요.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는지. 하여간 병든 사람이 막 구름대처럼 나왔어요. 조용기 목사님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될같이 내가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범사에 달걸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요한삼서 2절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오랄 로버츠 목사님 돌아가시 전에 그 오랄 로버츠 목사님 계신 곳에 가서 목사님 기도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묘하게도 저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18년 차이고요. 그 다음에 원로 목사님하고 오랄 로버츠 목사님하고 18년 차이에요. 저하고 36년 차이가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더듬이었던 분이 이렇게 큰 신유부흥사 늘 유한삼사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오늘 잘 돼같이 내가 범사 잘 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라.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친 우리 오랄 로버츠 목사님. 디엘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자꾸 문법이 틀리는 거예요. 문법이. 그래가지고 막 구두 고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놀리고 그랬지만 성령 능력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죠. 신유사학자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분은 공부하기는커녕 글도 읽을지 모르고 이 배관 그 파이프 같은 거 고치는 그런 배관공이었는데 성령 능력 받아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지 기록을 보면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그 위글스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병 고치니까 너무 자기한테 몰려오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불쌍한 나여 너는 사람들이 너만 쳐다보게 했으므로 사역에 실패한 실패자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신의 영광을 가로채 나를 곧 데려갈 것이다.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 자기 사람 앞에 칭찬받는 걸 두려워했어요. 왜? 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막 고쳐보니까 막 구름대에서 몰려와서 막 그냥 하늘처럼 떠받드니까 주님이 고치셨는데 내가 왜 영광을 받는가?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내가 실패자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칭찬받을 때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무디의 동역자였던 트레이 목사님 말씀입니다. 무디의 겸손함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가 사람인 것을 알 깨닫고 늘 하나님께 자기의 자만심을 제거해 주기를 기도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얼굴을 숙이는 데 열심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은혜 감사,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무장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로 앞에 설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신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7장 2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명령을 그냥 전하기만 해라. 그래서 3절 이후에는 애굽 심판에 출애굽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 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잠시 잠깐 안 될 때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낙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한국이
탄핵정국으로 막 난리가 나고 여당도 쪼개져서 당이 4개가 되고 이랬는데 놀라지 마세요. 기독교가 종교인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가 나왔어요. 기독교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이렇게 순서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더 놀란 것은 오늘 아침에 우리 한국계 목사님들 각 교단 대표되는 목사님들에서 결의를 했어요. 한국계 역사 130년 만에 모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된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이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제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줬으니까 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립니다. 통계는 976만 나왔지만은 오늘 7개 교단하고 전체 대표되는 교단 다 숫자 합치니까 1200만이 넘어요. 그런데 이제 딱 하나로 출범해갖고 내년도에 통합청회로 딱 나가면 한국의 130년 역사 가운데 계속 나눠지고 나눠지던 그 역사가 딱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돼서 밀고 나가면 하나님 잘 섬기고 두려워하는 앞으로 지도자도 세우고 우리나라 역사를 바꿔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잠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잠깐 뭐 탄핵 정국이 있고 뭐 바로가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지듯이 이 시대가 어려워 문제가 만들어 가지고 막 기독교를 욕하고 막 물고 뜯고 동성애들이 공격해오고 이슬람들이 공격해오고 뭐 막 흔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역사를 이겨노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할렐루야. 7장 4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5절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저 휴전선 무너지고 남북이 통일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북한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북한 2,500만이 사는데 공산당 한 2,300만 빼놓고 다 굶어 죽고 가고 있어요. 통일이 돼야 돼요. 그래야 북한이 삽니다. 우리 한국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쌀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매년 올해도 150만 톤이 남아 그걸 쌀이 너무 남아서 그걸 또 사료로 만들어서 쓴다니 말이 됩니까? 너무 쌀이 남아가지고 북한은 먹을 게 없어 다 굶주려가지고 그 북한의 사람들에게 없는 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비만과 당뇨가 없어요. 먹는 게 없으니까 비만을 그도고 먹는 게 없으니까 당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제일 많아요? 결핵. 이 결핵은 영양 결핍으로 오는 병입니다. 결핵을 걸렸을 때 약을 2년간 먹어야 되는데 2년 동안 약을 먹어서 결핵을 뿌리 붙지 못하면 평생 동안 결핵으로 고생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북한이 빨리 통일돼야 돼요. 그래서 남은 쌀 다 북한에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공산당들은 다 그냥 잡아 집어넣어버리고 우리 평민들, 불쌍한 평민들 2,200-300만 원 살려내야 되잖아요. 북한에서 영국 대사로 갔던 분이 한국에 와서 어저께 대한민국 한국 통일 만세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악인도 사용하세요. 그렇죠? 북한에 좀 악한 사람 하나 있는데 잠깐 두시는 거예요. 잠깐 두시는 거예요. 보세요. 존 메가더 목사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부중에 그분의 명령을 행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분의 주권적 목적을 성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라. 하나님은 악을 회피하지도 않으시고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시려는 자기의 계획을 바꾸지도 않으신다. 대신 악한 자의 행위를 이용해 그분의 선과 완벽한 목적을 성취하신다. 단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선을 이루시기 위해 악을 행하시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악 자체를 궁극적으로 없애실 것이다. 한편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한다. 가장 흉악한 죄인의 가장 잔혹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신적인 목적을 가로막지 못한다. 그래서 북한이 곧 무너지는데, 곧 무너지는데 간단해요. 이 사람 하나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정을 4분만 그럼 가는 거예요. 가는 거. 4분. 뭐, 오래도 아니에요, 4분. 그 괜히 연습하지 마세요. 예. 7장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야곱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셨더라.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모세가 드디어 80세에 바로 앞에 서서 80년 동안 준비했던 그 놀라운 일을 하는 명령을 따라 시행합니다. 그가 40살 때 애굽의 왕자로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8세가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 힘이 빠지고 할 수 없고 말이 둔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나는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이 들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꿈이 있으면 됩니다. 담대함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뵈니까 80 넘으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80 넘으신 분들은 오늘 제 설교 듣고 기뻐하세요. 인생은 80부터. 할렐루야. 모세가 80부터 이랬으니까 인생은 80부터. 할렐루야. 장수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주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무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한평생 하나님께 영혼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